저렇게 소방복이 없어. 저요? 응. 그러게요. 응? 소방복이 없네. 그러니까 소방복이 없어. 근데 엄마 뭐 하려고 움직임이 있네? 뭐 하시게? 뭘 하고 싶은 거죠. 응. 뭐 하시게? 뭐 그냥 개인 장사 하고 싶은데 놀기도 많이 놀아가지고 그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다 정리하고선 한 5년 놀았거든요. 뭔 사업 하셨어? 가구 사업 했어요. 가구? 네. 분인하고 가구는 안 맞는데 가구 사업 했었어? 아 그래? 여기서 그 천안 와서 한 20년 했어요. 20년 해서? 네. 어리? 저 아산. 아산? 네. 그래서 접은 지 5년 되셨다고? 네. 아이고. 가구하고 안 맞는데 하셨으니까 저기를 했겠지. 처음에는 되게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집도 여러 개 사놓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어디 갔어?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2014년도서부터 그냥 하향 가던 얘기가 갑자기 그냥 다 뒤집어진 거죠. 나쁘게 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손해를 다 본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몰라, 아직도 이유가 없. 아니, 뭐, 이제, 한 5년 이제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아, 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짐작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온 이유는 이제, 바로 우리 오빠가, 한 이제, 소식 끊긴 지가 한 24년 됐는데, 오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오빠를 찾고 싶어서 사실은 그거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왜 찾아? 살아있나 죽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못 오고 큰오빠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연락이 안 돼서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뭐 오빠니까 만나고 싶죠. 잘 살아있어. 아 그래요? 어느 방향 쪽으로 있는지. 밑에 지방에 있어. 밑에 지방이면은 저기 뭐 저쪽인가요? 아. 그 오빠가 모든 인연을 다 끊고 그냥 그때 당시 내가 봤을 때는 오빠가 떠난 이유가 있어. 그죠? 떠난 이유가 있다고 그래. 응? 저희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랑 그렇게 하고선 그러고 나가서 그 뒤로 다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때 뭐 한 24년 전에 저도 어렸고 그래갖고 저희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이제 밤에 상처도 많이 받고 네. 싸우고 내려갔어. 학교에 나갔어. 네. 어? 내가 나오길 그렇게 나와요. 싸우고 네. 지금 내려가서 다 인연을 끊고 내가 살리라 하면서 인연을 끊고 살아 지금. 근데 왜 자꾸 그 오빠를 생각을 해? 그 눈물이 나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네. 엄마, 아버지, 아버지가 굉장히 고지식하셨어. 네. 응? 돈이나만 벌벌벌 키웠어. 그 당신이 움켜잡고 안 줬어, 자식들 아무. 근데 그 오빠가, 둘째 오빠가 그때 당시에는 되는 일이 없었어. 네. 되는 일이 없었었는데, 좀 뭐 좀 해보겠다고 달렸는데,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여자 만나서 밑에서 인연 다 끊고 사는데. 아. 응, 자기 나름대로 살아. 좀 이렇게 죽었으면 보일 텐데 보이지는 않아. 네. 사는 걸로 나와. 잘 사는 걸로 나와. 만날 수는 없나요 오빠를? 그 사람이 연락이 와야지 만나요. 아. 어떻게 만나?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변해야. 네. 그래도 내 형제를 한번 찾아봐야지 마음이 변해야. 그래야지 연락이 와요. 우리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 그분이 그쪽에서 연락이 와. 근데 지금 앞으로 4년이냐 5년이냐 그래. 네. 응? 그때쯤 연락 와. 아, 그 4년이네. 오빠 생각하면 네. 한쪽이 애릴 걸. 네. 한쪽이 애릴 거예요. 그 오빠도 좀 뭐가 쉬웠지. 조상바람에 이 가물이 있어서
아마 식구들이 다 그렇게 저 있을 거예요. 제가 식구들이 다 가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왜안 재우고 살았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내가 봤을 다니고. 때는 그놈은 진짜 미안해요. 하나님 믿어서 집안이 되는 게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났었고. 예, 더 뒤집어졌어. 그래서 배고파서 조상들이 난리가 아니야. 내가 기운이 없어. 지금 언니 손살을 보면서 짜증도 나고 기운도 없고 18 소리밖에 안 나와 사실은. 근데 이제 막 짜증이 이빨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됐네. 그래, 좀 오빠는 기다리셔야 되겠어. 어떻게까지도 기다렸는데 뭐. 그 오빠는 스스로 마음에 자기가 고집이 세요, 그 오빠가. 누구 말 때 성질도 지나갔지만 고집이, 한 고집 하거든요. 마음이 어느 순간 변해서 연락이 와야 돼. 그래야지만, 저게. 근데 뭐그 당시에 저기 뭐야 엄마 아빠 찾아와갖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담보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거 안 해줘가지고 싸우고 그 길로 나가서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는 이제 한참 뒤에 알았죠. 그러고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오빠가 왜 연락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뭐 집에 와서 막 엄마 아빠도 화내고 막 몸부시고 갔다. 우리는 이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10년이고 2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얘기들이 쏙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거 돈 그거 안 해줘가지고 걔가 이제 이렇게 서운해서 이제 그랬다 이런 얘기 들어서 이제 아좀 측은하기도 하고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안 찾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형제가 많은데 그래서 좀 무심하긴 무심했다. 예 그래서 뭐 어디 있는지만 알아도 제가 좀 이렇게 찾아가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 힘든 거야 뭐 지금 벌써 5년 됐으니까 5년 동안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산전조사 다 겪었어. 응? 근데 그렇게 산전조사 다 겪는 상황에서 한 번도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안 했어? 몰랐어요. 약간은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다 알았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랬는데 결론은 뭐야? 결론은 이제 개털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안 간지도 이제 5년 되고 이제 회사 접으면서 이제 다 주변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좀 집에 틀어박혀서 한 1년 이상 집과 생활을 좀 했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이 걸렸으니까. 예, 그래갖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조금씩 이제 사람도 만나고 뭐 이제 아 진짜 뭐 가구도 20년 했지만 그거 하기 전에 다른 것도 좀그 서울에서 원래 그냥 서울이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마음 잡고 뭐좀 해볼까.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언제쯤 이거 뭐를 해야 되나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부님, 꿈을 많이 꿨을 텐데. 예 꿈은 뭐 맨날 꿔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시죠? 어젯밤은 본인이 지금 닭띠잖아. 예. 본인이지 자꾸 할머니 모습이 보이거든? 할머니가 보인다고. 본인 다른 거뭐 해도 재미없을 텐데. 본인, 신바람을 재우든지, 아니면, 이걸 할머니가 자꾸 이거를 동작, 본인 유산시키는 얘기도 있죠. 그죠? 또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거든. 본인 뭐를 해도 본인이 그거를 여태까지 그 고통을 받고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아직도 그거 해결을 못 찾으셨어?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뭐 다른 거 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은 돌려놨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막 교회 다니고 막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방향도 알았고 이제 아 내가 이제 이쪽 길이 아니구나 아니 이쪽 길이구나 라는 거는 이제 5년 만에 이제 막 그런 신경을 알았는데 알았는데 근데 본인이 이줄인데 방울번째를 잡고 붙잡고 해란 팔자인데 이거 봐 난 제작감들만 오면 이렇게 이 오반기를 뽑아요. 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오반기를 뽑았을 때는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잘 안 뽑아요. 근데 본인이 제작감이란 말이야. 근데 다른 거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를 따져서 안 따져서 진짜 뭐를 해도 되는 일이 없을 텐데 본인. 근데 이거를 지금 본인이 부인하는 거야 지금. 본인이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 오고 그게 병원 가도 아파도 병원 가도 변명이 없어요. 그죠? 무당이라는 뜻이야 본인이. 근데 이거를 우기고 또 이길 안 가고 다른 거를 또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직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를 차리겠다는 거야? 그거는 차릴 돈이 있어? 아, 차릴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했던 이 이제 그 이제 오너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다시 이제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뭘 이렇게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으로라도 뭘 해야 되나 취직도 안 되고 본인 못해 본인 못하고 본인은 돈복은 있어요. 네. 내가 봤을 땐 돈복은 있어. 본인이 한때는 본인 손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만졌어. 네. 그죠? 누구 말대로 진짜 복도방은 진짜 아닌 돈 부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복도 있고 부적이 많아. 근데 그게 다 누가 준 거냐? 할머니가 준 거고 대금 할아버지가 준 거야. 네. 장군에서 준 거고 신문에서. 근데 본인이 5년 동안 그렇게 헤매는 동안 돈을 많이 만지다가 또 밑바닥까지 내려친 거야 지금. 그랬을 때는 본인 신명에서 깨우치라는 거야. 그래도 깨우치라고 본인은 길을 지금 아직도 못 찾는다 그랬죠. 길을 알면서도 못 찾는다고 지금 본인 입으로는 말해. 근데 본인 길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방울부채 들은 거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방울부채 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거를 돈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걸 찾는다 이렇게 답이 나와.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 어차피 다른 거를 할래도 돈 들어가야 돼. 네. 그죠? 그럴 바에는 이걸 가. 안 가려면 누르든지 아니면 본인이 누르라는 뜻은 장사 대감 있죠. 장사 사업 대감. 업대감 복대감이에요. 본인은 업대감 복대감 살아야지. 들면서 살아 그러면. 대우를 일을 하면서 나는 사업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빌어. 이 길을 안 가려면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본인 돈복도 많고 똥똥대고 살 수 있는 팔자인데 그거를 자꾸 비워내지 마. 빌어가면서 살아. 이 길을 안 가려면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아, 그러면은, 업대감을 모시고 이렇게 다시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업대감을 이렇게 모시면 단주로, 저거를 본인 내가 몸주로 모셔줄 거예요. 몸주로 이렇게 저거는데, 이렇게 빌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단 본인은 저갈 수 있어. 그냥 단, 빌고 살아야 돼요. 빌고. 대본 아마 틀릴 거예요, 아마, 본인이.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딱 빌잖아요?
그럼 대본 본인 몸 안 아플걸? 결국 대본 벌써 돈이 벌써 돌걸? 그만큼 본인 내가 세고 연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본인은 죽이지는 않아 또. 본인은 겉에서 또 살려놔 또. 응? 길은 그거야. 근데 넌 밑에 있는 것도 본인 힘들어. 네, 못 있어요. 응, 못 있어. 아니, 그 남 밑에 안 있어봐가지고. 응. 못 있어, 본인. 그래서 지금 본인 조그만 거라도, 조그맣게 해도 배운 도둑질이라고, 진짜. 어, 조그맣게 해도 벌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 벌리기 전에, 먼저, 어? 네. 먼저 할아버지 하면 찾고선 벌려. 그러면 일체로 척척척 일이 돼. 그 길이야, 본인이. 이 길을 안 가려면 먼저 할아버지 대화해주고선 본인이 살 곳을 찾으세요. 내가 봤을 땐 그게 답일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해보고선 한번 해보세요. 당장 아마 돈이 될걸? 내가 살 곳을 사업도 기가 막히게 사업이 또 잘 될걸? 본인이 삼재예요. 삼재인데도 본인 사업이 기가 막히게 될 거예요. 왜? 본인은 지금 나가는 삼재 일을 21생이야. 근데 본인이 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삼재인데도.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업대감이 딱 차지하고 있어, 몸이. 근데 그 사업대감 할아버지를 어디 갔어? 찾아야 된다고. 어? 맨날 본인만, 응? 5년 전에 잘 되니까 본인 할머니 저기 봐 사업대가 할아버지 대우는 안 해주고 하나님만 찾고 배우는 거 본인만 본인들이 예?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떵떵대고 하나님만 찾고 거 가서 예? 11조니 가서 돈 헌금은 다 하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 내 조상이 먼저인데 실질 돈 벌어주는 거는 예? 할아버지가 돈 벌어주는 거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안 찾고 엉뚱한 짓을 했으니 그러니까 밑바닥을 만들어 놓지. 그죠? 저희 집이 희한하게 부모님 데서부터도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기운이 없어 내가. 기운이 없고 배고파 뒤죽었어. 진짜 톡하니 해서 욕도 나와. 근데 좀 많이 내가 좀 자제를 하거든요. 응? 박씨 밀양 박씨가 대단해요. 응? 지금 딱 나오는 지금 본인 성물 딱 밀양 박씨 딱 나오잖아. 밀양박씨는 어? 돈도 많고 옛날부터 한량이다. 한량이고 벼슬을 달고는 집안이고 아주 옛날 옷때부터 할아버지가 그저 곡식을 싸놓고 곡식은 아주 두둑두둑 싸놓고 다니는 할아버지라고 그래. 응? 똥똥대고 있던 집안이야. 근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본인의 집 어? 내 새끼 이쁘니까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방조가 돌려버렸으니 못 알아들인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제 그랬던 거지. 엄마 아빠가 저 어릴 때 이게 모셨었어요 법장에다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대감이라 했잖아 내가. 모셔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리지는 못하시고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좀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천대시 했잖아요. 뭐 그래갖고 이렇게 몰래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산에 서울이니까 수락산 불합산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좀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크니까는 이제 자식들 혼사때 맡긴다고 그걸 그냥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면서 집이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다들 뭐 어렵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다 어려워졌어요. 엄마 아빠 살 때만 해도 빌었을 때마다 안 어려웠어요. 예, 좀 근데 어 그렇게 재석 사업대감 어 복대감 저 모셔놓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딱 내 모시고 나서 지금 다 다만 이제 돈으로 이제 식구들 별로 다 돈으로 치다가 다 쳤지. 이제 지금 다 몸으로 치고 있어요. 집도 있고 저도 그게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 본인네는 그걸 먼저 해결을 딱 하고 본인 그러고 뭐 사업을 하든지 다시 일어나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먼저야. 어?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얼렁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퇴계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그게 답일 거예요.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도 이유 없이 아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밥 먹기도 싫고 막 사람 만나는 것도 어쨌든 뭐 무섭고 그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본인 문 밖에 딱 나서기가 겁이 나잖아. 네. 그죠? 그리고 본인 그렇게 살찐 게 이유가 있어요. 네. 아니 저 이렇게까지 찐 사람이 아닌데 엄청 찐 거예요 살이.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렇다고 그래. 지금 그 살찐 게 지금 본인이 살찐 게 아니라 부었어. 응? 엄청 막 이렇게 막 짜증나 죽겠어. 막 부었어 본인이. 네. 내 몸이 막 저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본인 아마 그 할아버지를 먼저 대우를 해주시면 아마 본인 아마 몸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고 몸도 괜찮고 그리고 아마 사업도 돈도 돌 거예요. 그게 먼저일 거예요. 그거 먼저 해결하세요. 알았죠? 그게 답이야. 저렇게 왜 여자 태어나서 남자분이 없을까요? 그 바람도 있죠. 다 모든 걸 다 꺼내놨는데. 그 바람도 있어요.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근데 또 누가 뭐 이렇게 또 다가오면 또 싫고. 본인이 또 밀어내잖아. 그게 왜 그런 건데? 본인은 몸조가 남자야. 여자가 아니라고. 여자가 아니라고. 어쨌든 빈동남은 여자야. 하, 목소리도 이뻐. 근데 승질나면 장군형이 오면 씨발 뭐요? 이래. 맞아요. 어? 저로 가. 이래. 본인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런 건데? 어? 본인 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응? 어쨌든 막 사탕 뭐 구질한 거 막 먹을 거 찾으러 댕겨. 옛날에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 저 아빠가 술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오빠가 큰 오빠 돌아가신 큰 오빠도 젊은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다 그 신의 바람이야. 네. 근데 막 술 먹고 싶어 죽겠어 막. 본인 어쨌든 막 저가지 않아요? 저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술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전 19년도에는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먹었어요 술. 막 마셔야 되고 네. 막 울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부리고 성질도 부리고 진짜 누구 말대로 미친 년 저리 가라 했어. 어? 밥도 안 먹고 막 이것만 먹어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 그게 어? 아버지 오빠 다 돌아가시는 기름도 안 닦아줬어? 그냥 하나님 했지만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다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 했지만 다 저기서 다 지금 허공이 그냥 떠돌댕이잖아. 허공이 떠돌면서 배고파서 이러고 댕기잖아. 밥 먹을 거 없나 이러고 댕기잖아. 미칠 것 같아 지금. 어? 몸도 근질근질해 죽었고 아 좀 그래서 누가 저희 친척 중에 이제 그 이쪽 길을 가시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우리 오빠가 배고프다 그런다고 길 닦아주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랑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소리 할 것 같아 오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지금 그 제가 이제 제 몸 상태도 조금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우 좀 내가 돈 있으면 내가라도 좀 식구들 안 부르더라도 내가라도 그냥 오빠나 우리 아빠를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막 아우 저는 천안 오기 전에도 99년도에 왔는데 오기 전에도 저 서울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해가지고 직원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갖고는 이제 더 크게 한 거예요. 가구다 보니까. 물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20년 동안 한 뭐 800억?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막, 뭐 지금 이제 막 월세방에, 막 월세를 못 내서, 못 내서 나가라 그러고, 가스도 끊기고, 막, 쌀도 떨어져 보고, 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정도로. 근데 또 자존심에 또 식구들한테 손 벌리긴 싫어가지고, 쌀이 없어도 그냥 연락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버텼는데, 이제 몸으로 이렇게 아프니까, 제가 걸음을 못 걸어서, 정형외과 사진 찍어보면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정상이야. 제가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동안 진짜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근데 사업은 뭔 돈으로 하려고?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없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내가 한 30년 가까이 계속 이런저런 사업을 했었으니까, 사업 머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차피 내가 취업도 안 되고, 면접볼 보러 가면 이제 등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안 되지. 예, 안 쓸라 그러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막 세게 보이나 봐. 저는 되게 이렇게, 이렇게 착하게 하고 가는데도. 아니야. 하나도 안 착해. 완전 남자야. 아, 그래, 그래요. 면접만 보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그냥 뭐 조그맣게라도 내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이렇게 노는 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고. 근데 이제 뭘 해도 어쨌든 붕어빵 장사를 해도 돈은. 들어가지. 예, 들어가는데, 돈 나올 땐 없고.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제작감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들었으니까, 전에도. 처음에는 막, 내가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고 말 한다고 부인했지. 이제 한 4년을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은 굳혔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죠, 나이가 이제. 그래서. 안 늦었어, 지금도.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그 집안의 풍파를 좀 잠재우고 이렇게 좌정을 시키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를 해도 어쨌든 다 돈이 들어갔는데. 저 최근까지 돈 없어갖고 차 기름을 못 넣어갖고 차를 못 끌고 다녔었어요. 아, 그러니 뭐 좀 이렇게 돈이 돌아야 내가 이렇게, 어? 뭐 내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 우선 급한 대로 조상님도 좀 이렇게 화를 좀 잠재우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겨도 제재길 가는 것도 어른적고 돈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돈 없는 데도 하참 잘 나가. 아, 내가 잘 나가겠지. 그런 건 천만의 한 말씀. 어? 밑받침이 네. 누가 있어야지만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안 늦었으니까 이게 가시려면 가시고, 아니면 뭐 저 가려면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 누르고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만약에 또 안 가면 본인 밑에 또 이제 자식이 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리고 어차피 엄마 아버지가 이거를, 지금은 요새는 이것도 흉 아니에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나는 내 딸이 받는다라도 난 받으라는 소리를 할 정도야. 근데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된다라면 가시는 게 좋아. 고통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고통 받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죠. 어? 지금 고통 받는 것보다 낫고, 오늘 동교에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그 몸 안 아픈 게 낫고. 우리 제자도 엄청 아팠어. 지금 신받고 나서 날라댕겨져. 진짜 엄마 받을 걸 내가 이렇게 안 받은, 일찍 안 받은 게 후회스러워. 이 정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지금 잘 불러요, 지금. 천하사도 이번에 걔가 제자 곧 텐지 지금 한 3개월 넘었거든요. 잘 나가. 3개월은 완전 애동이네요. 애동이에요. 아직 애기야. 3개월, 지금 걔가 3개월인가 4개월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바쁘니까 이제 애기 맞고 손님 밀어놓고 손님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잘 나가요. 그래도 잘, 손님만 잘 봐. 걔 말도 진짜 아닌 말로, 돈이 없어서 어쩔 줄 좀 했던 건 어떻게, 제작 이길 간다라니까 돈이 생기더래요.